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 저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네네. 네, 시간 좀 멈추고 준비하십시오. 김창균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부터 좀 띄워주세요. 그거 줘라. 갖고 와봐 PPT. 찾았습니까? 네. 최민희 임명 거부 나비 효과 MBC 지도부 교체 뻐그러져 불쑥 내민 2,000명 200만원 의료계 및 군 혼란 불러 눈 안팎에 본 즉흥 결정이 정 만들고 휴유증 남겨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 목 방통위원 임명을 잠시 퇴짜놓고 쾌감을 맛본 대가로 MBC의 야당 나팔수 역할을 연장시키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것이 지난 2024년 9월 5일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 내용을 소개 먼저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권익위원장 민원 사주 공익 제보자 보호 대상 아니다. 수사중인 사건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유철환 공익위원장이 지난 2024년 10월 8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김태규 전 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 권익 제보자는 수사 중이면 보호 대상이 아닙니까? 글쎄요. 그쪽은 제가 담당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아니, 그냥 담당하고 말고에 떠나서 권익위 부위원장을 하시다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오셨잖아요. 사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 사안 모르세요? 예, 예. 김홍일 위원장은 이해 충돌이 된다라면 회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두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거든요. 직무대행님 소신껏 얘기하셔야죠. 소신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사안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아, 그래요? 제가 썼던 말씀드리기 저기 혹시 어렵다. 지금 방통위 감사실에서 나온 분 계시나요? 나오세요. 세우세요. 감사원 출신이죠. 예, 감사원에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수사 중인 사건이 보호 대상이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세요. 예, 잘 들어가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조성훈 사무처장님. 수사 중인 사건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까? 저도 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모르세요? 아니, 뭐 저희하고 상관 뭐 상관이 없습니까? 예, 예. 상관이었어. 이거 만약에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회계 감사 사안이에요. 방심위 직원이 예. 149명이 방심위 위원장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방심위 직원들 상당수가 지금 조사받고 있고 압수수색 대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전 정현주 사장 때 지금 감사원에서 오신 조성훈 차장이 오자마자 감사원 수사관 경찰 교육청에서 파견받아서 집중적으로 저 방통위가 방심에 대한 회계 감사를 했던 게 있거든요. 그건 아시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은 1인 구조기 때문에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없어서 방통위가 회계 감사를 못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근데 정상화되면 하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방심위 위원장은 억울하다라고 여기에 나오면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방심위 직원들도 지금 공익 신고자로 지금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통위는 뭐 해야 됩니까? 정상적이라면? 근데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있어도 직무 감찰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떠나서 회계 검사 대상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149명의 방심위 직원들이 예. 예. 방심위 위원장을 고발했어요. 방심위 직원이 230명 가량 되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고발해서 청구 민원을 했다라고 지금 사법 당국에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회계 감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 그거는 회계 검사 대상은 아닌 걸로 들어가세요. 보입니다. 예. 네, 회계 검사 대상이 아니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회계 검사 대상이 아니다. 예, 저는 회계 검사 대상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요. 예. 지금 유일임 위원장이 지난 21일 날 예. 그 국정감사 했을 때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전제해서 묻겠습니다. 예. 근무 태만,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카드 점심에. 그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차량 이용의 문제, 연가 시에 차량을 이용한 것 등이 국감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회계감사 대상입니까? 그거는 회계
검사 대상이죠. 대상이죠? 예, 예. 그럼 언제 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사무처장이 실무 책임자인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무처장이 위원장 또는 권한대행에게 보고해서 회계 검사를 나가야 된다라고 제언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뭐 사무처장이 그런 자리예요. 예, 뭐 그럴 수 예.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죠. 정상화 되기 전에 바로 일을 해야 되니까. 하시겠습니까? 보고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보고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그럼 검토해 검토하세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파견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이용자 정책국이 일에 비해서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근데 지금 8명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인 구조에서는 회계 검사를 나갈 수도 없고 방문진에 대해서 검사권을 발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의 의결을 해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8명은 사실상 지금 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이분들을 왜 계속 방통위에서 월급을 주고 일은 없고 그런 구조를 만드나요? 지금 뭐 우리 보조금 집행하는 그 기관들 지금 회계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진행 하고 중입니다. 있어요? 예? 몇 군데? 그게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회계 검사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업무 보고 할 때 그 얘기 안 하셨잖아요. 회계 검사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1인 구조에서 어떻게 회계 검사를 나갑니까? 아니 회계 검사 할 수 있습니다. 예. 누가 지시했어요? 지시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사실은 누가 결재했냐고. 권한으로 치면은 권한으로 치지 않아요. 감사 심의 의결 사항이 할 수 심의 의결 겁니다. 사안이에요. 그것도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심의 의결 사안입니다.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진행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고하고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상임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인 구조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회계 검사를. 아니 근데 감사는 감사 담당관 1인 구조에서는 할 수 없어요. 담당관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1인 구조에서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 의결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린 위원회 권한입니다. 담당관 권한 아니에요. 감사관 권한이 아니고 위원회 권한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기조국장님 이거 지금 말씀 맞나요? 감사관 권한이에요? 위원회 권한이에요? 타 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권이 위원회 권한입니까? 사무처 권한입니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는 해야죠. 뭐 윤창현 위원장 나왔나? 윤창현 참고인 나오.